forest air. 신선한 숲의 공기가 나에게 오고 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공대생입니다. 짜라자잔 짠 짜라라란 짠. 정말 하늘이 맑고 상쾌한 기분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진짜 하늘이 맑다고 공기가 좋은 걸까요? 지금 이렇게 마늘이 하얘가 보인다고? 지금 이렇게 하늘이 맑아 보이지만 사실 지금 저희 동네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90입니다. 90이면 국제 기준으로 거의 경보 수준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릅니다. 자동차 내연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의 황사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지금 미세먼지로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실제로 정확하게 통계로 수치가 되진 않지만은 중국에서는 진짜 미세먼지로 인해 1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막 눈에 보이게 크진 않지만은 지금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진짜 한국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해 죽음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급 발암 물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거의 그냥 미세먼지 속에서 숨을 쉬고 있으면은 담배 연기가 가득한 흡연실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거랑 같은 수준으로 폐기관에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거의 그냥 죽어나는 수준이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피하고 마스크를 쓰고 막 공기청정기를 틀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것 같단 말이야. 어떡해. 근데 한 가지 고민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너무 비싸. 90만원에서 거의 100만원, 50만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싼 공기청정기를 한번 찾아보던 와중에 와디즈라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굉장히 신기한 공기청정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짜자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선풍기처럼 생겼어요. 뭐 그냥 약간 환기 정도 시켜줄 만한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이 선풍기로 어떻게 공기청정을 하는 것인가? 짠! 이 선풍기 뒤쪽에 붙여줄 수 있는 필터. 이 필터를 선풍기 뒤쪽에 딱 붙이면은 나쁜 바람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좋은 바람으로 쑥 하고 나가주는 거의 지금 우리나라 아니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미니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친구를 제가 어렵사리 한번 구해왔습니다. 3만원짜리인데 50만원짜리 효과를 그대로 냈다고 합니다. 제 입냄새도 그냥 거의 뭐 정화할 수 있을 그 정도 효과라고 합니다. 대단해. 지금 요 공기청정기를 이 필터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노란색 뒷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딱 놓고 포개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지금 제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완성했습니다.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 방 안에 들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것이냐, 여기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켜보면은 지금 이렇게 숫자로 방 안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측정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더러운 거예요 제 방이. 제가 여기서 입냄새를 한번 얘한테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나? 미쳤다. 이거 뭐야. 제가 이 공기청정기를 효과가 있나를 위해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은 캡사이신! 이 캡사이신을 끓인 매운 연기까지 이 공기청정기로 정화가 되나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실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한 60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 조그만한 3만원짜리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있는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거의 지금 틀자마자 미세먼지 농도가 60에서 17 정도까지 떨어진 거 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솔직히 좀 무리수긴 한데 캡사이신을 끓인 아주 맵고 독한 그 지속한 화생방 같은 그런 연기도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그 냄새와 모든 것들을 걸러낼 수 있을까?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방법은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공기청정기 뒤쪽에 캡사이신을 끌려서 미세먼지를 아주 높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자욱한 연기들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벌써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이제 캡사이신을 한번 끌려서 화생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창문과 문을 모두 막아 놓은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이 연기로 뿌였습니다 지금. 과연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지독한 환경을 잘 케어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눈물 나오거든요. 청정기를 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요.
더 입술을 핥으니까 매운 냄새가 나요. 자,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바깥이 조금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네요. 안을 보시면은 거의 아까 전에 그 자욱한 연기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캡사이신의 연기도 이제 거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완전 꽝꽝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그 캡사이신의 연기는 오로지 저 공기청정기가 아니면 저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과연 들어갔을 때 아까처럼 기침이 콜록콜록 나고 난리가 됐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면 상큼한 공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아까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하는 순간 콜록콜록콜록 난리가 나겠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숨을 참고 있습니다. 숨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뭐야? Smell is very good. It is forest air. 아까까지만 해도 거의 900을 웃돌던 미세먼지 수치가 지금 거의 20, 3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20, 30. 어우, 일단은 엄청나게 지속했던 그 캡사이신 연기들을 모두 빨아들여주고 냄새까지 100% 잡아주네요. 결론! 이 조그마한 4만원짜리 공기청정기로도 방 안에 있는 미세먼지들과 심지어 캡사이신 연기와 냄새까지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박! 잠깐 아직 끄지마 아직 영상 끄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세먼지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저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악영향을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기존의 공기청정기 가격이 40만원 50만원 이까지 선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좀 잘 살고 여유로운 집이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사서 이 미세먼지를 케어하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 그렇다 보니 독거노인 가정이나 소년 소녀가장 가정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정에는 이 공기청정기 같은 대비를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진짜 공기청정기가 집마다 있어야 하는 시절이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까지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이 영상의 좋아요 1000개가 박히게 되면은 이 블루윈드 공기청정기 100대를 기부하고 인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부생이었습니다.